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정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김영건 노동당 대담 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비서는 남한의 보수 세력들이 개성공단을 대결의 마당으로 만들고 전쟁 도발의 구실을 찾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후 사태의 전개는 전적으로 남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김 비서는 담화 발표에 앞서 김양건 비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개성공단을 방문해 행정기관 등을 둘러보고 어떤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 잠정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개성공단 업체들의 가동은 당장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 차질을 빚은 적은 있지만 사업 자체가 잠정 중단된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차단했으며 30일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내고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박 후보자의 보수 편향성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 공안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보수 편향성에 대해 집중 질의를 쏟아내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어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종북 공세 포문을 열면서 난데없이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에 우회적으로 동조하며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정당 해산 심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 이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공안 검사 경력과 최근 2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내린 판결을 잇따라 거론하며 보수 편향성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검찰 퇴임 직후 대형 로펌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력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늘도 이어지며 박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는 내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단신입니다. 정치권 내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며 특사 파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특사를 이번 주내 파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통합당 또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반도 긴장 상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류기재 통일부 장관은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속노조 김정우 쌍용자동차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 사실인 공무집행 방해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중구청이 쌍용차 범대 위에 집회 물품을 강제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군당국이 대북 감시 정찰을 위한 중고도 무인정찰기 MUAV 세계 개발에 본격 착수키로 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오늘 작년 말까지 MUAV 탐색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체계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UAV는 10에서 12km 상공에서 지상 목표물을 정찰하는 탐지거리 100km 안팎의 레이더 무인기입니다. 4월 9일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